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는 눈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눈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눈이 좋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안 나빠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렸어요. 눈이 좋아지게 하려면 주로 먼 데를 많이 봐라. 왜 그러냐면 가까운 데 유튜브를 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PC를 보고 책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멀리 못 나가요. 보는 게 갈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가까운 데만 계속 보다 보니까 200m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학생들은 특별히 그러게요, 젊은이.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계속적으로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눈이 좋아지려면 숲을 많이 보고 2m 이상을 보고 주로 먼 곳을 많이 보면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백내장이 왜 생기는가, 이거에 있어서 백내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안경과학과 교수이면서 안경원, 1001 안경원을 체인점을 운영한 대표이사였습니다. 500군데 체인점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목사 전에는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목사 돼가지고는 안경점은 저희 딸한테 넘겨줘서 지금은 딸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게 있습니다. 백내장은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이 오느냐? 젊은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머리를 크게 다치면 백내장이 오는 거예요. 백내장은 어떤 거냐면 눈이 까만 동자에 똑같이 이렇게 까만 동자가 있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허옇게 이렇게 막이 씌워져요. 뿌옇게 보이고 덮어지는 거예요. 그걸 백내장이라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낀 거는 뭐냐면 햇빛에 나가면 눈이 침침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에 들어오면 또 맑게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내가 50대다 이렇게 하면 백내장이 이미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옇게 보이고 심해지면 이 물결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백내장이 오게 되면. 그때는 백내장이 보편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한 60%에서 70% 정도 진행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막 안에 이렇게 보면 수정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정체를 바꿔내는 거예요. 인공수정체라고 그래요. 인공수정체가 뭐냐? 사람이 만든 걸 인공수정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수정체가 돋보기 같은 게 이렇게 1200격타라는 그 도수가 있는데 그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넣느냐? 콘택트 렌즈를 안에다가 집어넣어 삽입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할 때 가까운 데도 보고 멀리도 보고 이렇게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노안 수술이라고 합니다. 또 백내장 수술이 오면 내가 언젠가는 대부분 언제 주로 많이 오냐면 70에서 80대에 자기 나이에 50%를 가면 예를 들어서 80살이라면 내가 40%가 이미 진행이 됐다고 보면 돼요. 수술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45에서 50% 정도 되게 되면 백내장을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70 정도 됐다면 한 2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래서 백내장이 오면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수술을 할 가만을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눈 가까운 데도 보고 멀리도 보면 2016년 전에는 시력급여를 해가지고 900만원짜리 인공수정체를 넣어가지고 다초점으로 가까운 데도 보고 멀리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16년 이후에 넣었던 이전보다 이후에 넣었던 분들은 50만원뿐이 안 준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백내장을 시기로 해서 한 20% 정도 벌써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가게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일찍 하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백내장은 솔직히 얘기하면 빨리 하면 후발성 백내장이 더 빨리 온다. 후발성 백내장이 오면 내가
다시 또 수술을 해요. 우발성 백내장. 그러니까 젊었을 때 수술한 분들은 우발성 백내장을 오기 때문에 한번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백내장이 왔다고 하면 남아있는 눈을 갖다가 최대한 써먹는 다음에 보통 50%, 45에서 50% 정도 됐을 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동네에 멀쩡하게 잘 보이신 분 어르신이 갑자기 장님이 됐다고 그래요. 야, 왜 이렇게 장님이 됐을까?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백내장이 와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니 그 옛날에는 밭에서 논을 메고 밭에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햇빛을 전면으로 받으면 백내장이 빨리 올 수 있다.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흑갈색 눈이기 때문에 백내장이 좀 늦게 와요. 그런데 미국인이나 서양인들은 대부분 갈색 눈인 사람들이 백내장이 발생이 빨리 온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보다 훨씬 빨리 백내장 수술을 하는 시대를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내가 증세가 대부분 고혈압 당뇨에서도 오지만 부옇게 보인 햇빛에 나가면 왜 이렇게 부옇지? 이런 분들은 한번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내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